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곡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김은입니다. 신곡동이라고 하는 마을을 제가 앞에서 이제 오랫동안 현대사의 한국의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그 흐름을 그대로 고스란히 몸으로 받고 있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대사의 흐름을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6.25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70년대 경제개발하는 하던 그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이제 아까 앞에서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곡동에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하고 연계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앞에서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신곡동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고장은 이런 고장이었어. 근데 우리 고장이 이렇게 변해가더라를 앞에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나는 원래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와본 신곡동은 이런 곳이었고 나는 이래서 이 신곡동에 왔어 나는 이렇게 신곡동에서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뭐 다양한 걸 들려드렸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부분도 있고 또는 자료를 좀 더 풍성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동을 이렇게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쭉 지켜봐 온 한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 이제 의정부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정부 초등학교가 신곡동을 지켜왔고 이번에도 일동 개발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을 채우는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나갈 거고 이런 과정 속에 그곳이 중요한 어떤 장소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세대들 신곡동에 살았었던 세대와 또 뒤에 신곡동에서 살 사람들을 연결시켜줄 공간으로서 의정부 초등학교가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의정부 초등학교의 과거도 한번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간은 길지는 않지만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곡동이 고향이죠? 라고 하는 이제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단한 이주민들이라고 이제 제가 썼고, 신곡동에 정착하다. 이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상황 때문에 많은 어른들을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마을을 이렇게 제가 배회를 하고 있어도 약간 왜 낯선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실 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호기심 어린 눈보다는 조금 약간 의심의 눈이 더 가깝게 그래서 많은 어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제가 싣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제가 만나 뵌 몇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살아온 신곡동에서의 삶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곡동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큰 흐름 아닌 6.25 전쟁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신곡동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도 북부에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실향민들이 터전을 잡고 사시게 되고 뭐 강원도까지 그런 과정이 이제 의정부의 미군 부대도 있고 여러 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제 실향민들이 의정부의 터전을 잡게 되고 그분들이 터전을 잡고 일부 성공한 분들이 생기고 그분들이 또 주변의 인맥들을 또 타고 새로 실향민들이 다른 지역에 있던 실향민들도 또 의정부에 또 와서 또 추가로 더 정착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신곡동에 모여들게 되고 신곡동뿐만이 아니라 의정부 자체에 모여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곡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없는 땅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지 않았었던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냥 논, 뭐 예전에는 막 범람해서 버려졌었던 땅 이런 곳에 사람들이 이제 판자촌을 짓고 막 조금 타닥타닥 아주 조그마한 집들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제 서울에서 강북 개발로 인해서 더 이상 서울에서 정착할 수 없었던 사람들 서울에서 밀려나야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한
의정부로 밀려오고 그 중에 일부는 신곡동에 자리잡게 되고 또 의정부의 자체 내에서도 다른 쪽에서 개발을 해서 그쪽 개발 지역에서 밀려나야 했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또 신곡동 쪽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곡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특히 청룡마을이라고 하는 마을과 가래오 일대가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온 사람들 뭐 서울에 경기도에 사람들이 오면 여기는 일자리가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지 않겠는가. 농사인으로는 더 이상 먹고 살 자식들 키우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그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온 곳이 또한 신곡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여기는 미군 부대도 있지 않느냐. 또 큰 시장, 제일 시장, 이 인근에서 제일 큰 제일 시장이 또 있지 않느냐. 또 뭐, 공장들도 또 많이 건설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신곡동의 존재를 트게 됩니다. 이 둥지를 튼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실향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생활력을 해서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실향민들이 거의 이렇게 상권을 잡고 상가를 규모를 키웠다 뭐 이렇게 의정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실향민들의 역할이 컸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뭐 부산 국제시장 못지않게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달러 장사들도 있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약간 뒷거래된 그런 물건들도 거기서 팔고 이런 장들이 형성돼서 뭐 많은 사람들한테 뭐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큼 그런 지역이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이렇게 고단한 몸을 이끌고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죠. 1967년도에 의정부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진행한 설문조사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설문 대상이 많지는 않긴 한데요. 227세대 정도이긴 한데 227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의정부의 전체 227세대 중 총 원주민은 40%만 원주민이고 의정부에서 토박이로 사시던 분은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는 전부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더라.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 중에 이북 출신이 17.2%,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 충청도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었다더라. 그런 게 신곡동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이 중량천 저쪽편에 개천가 주변에 판잣집을 형성하고 무허가촌이 형성됐었던 걸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걸 의정부 시사에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몰려들고 잘 집은 없고 내가 살아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든지 털을 잡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허가촌이 형성돼서 뭐 암암리에 다 묵인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신곡동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다 택지 분양을 해서 일부 이제 처음에는 국유지로 갔다가 국유지를 자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나중에 반납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불화를 받아서 일부는 자기 집으로 땅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는. 네,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이 과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석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새마을 분이시긴 한데 새마을에서 살시던 분이 잠깐 이제 청룡마을로 이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청룡마을로 가보니까 거긴 도로도 지금처럼 넓지도 않았어. 뚝방길 같은 데 보면 집이 대다 붙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 집이 어느 정도 있었고 논이 그때는 내가 처음 갔을 때는 많았지. 근데 그때 외지 사람들이 의정부 삼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살았었어. 그쪽에 시장이 있었는데 제일시장 말고 또 다른 시장이 있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판자촌을 짓고 살았어. 따지면은 다른 읍면보다 읍면에 아마 세대수보다 여기가 훨씬 숫자가 많았어. 호적 자체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밀집돼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이제 여유 많지 않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았지라고 하는 증언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여기로 이분은 이제 제가 신곡동에서 만난 한 분 할머니신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성함은 좀 밝히기는 어려워서 그냥 이름은 써오진 않았습니다. 85살 되신 할머니신데요. 나는 원래 고향이 월출산이야. 그럼 영암이거든요, 전라남도. 그러니까 거기서 고향인데 원래 농사짓고 살았는데 딸이 먼저 이쪽에 영현도 쪽에 와가지고 터전을 잡고 살면 나보고 올라오라고 해서 마흔 넘어서 올라왔어. 나 이제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고향 40년 넘게 살았으니까 고향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시국동에다가 터를 잡고 사시면서도 당신은 본 걸로는 서울로 가셔야 했던 거예요. 금호동에 있는 냉면집에서 일하시면서 이틀이나 사흘은 그쪽에 달린 쪽방에서 주무시다가 또 집에 와서 아들하고 남편분 계시니까 반찬 해드리려고 또 2, 3일에 한 번씩 오셨다가 또 새벽같이 가서 또 장사하시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우리 애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마을 공동체 생활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쁘고 여기는 잠만 자고 내 몸 잠깐 쉬었다가 뉘었다가 갈 수 있는 곳 정도일 뿐인 거지, 예전처럼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과 정감을 나누고 같이 어떤 생활을 누리고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개념보다는 정말 내 몸 잠깐이라도 좀 눈부칠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으로서의 판자촌 집이었었던 거죠. 다른 분은 이제 충남 당진에서 올라오신 할머니신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세요. 이분은 좀 더 이제 처음에 올라오셔가지고 이 근처 말고 동막골 쪽에서 먼저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신곡동 쪽으로 오셨는데, 처음에 동막골 쪽에서 왔을 때 보니까 이 동네가 거의 공장이 많았고 집들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공장이 없어지고 집들이 지어질 때 옛날에 성냥공장이 있었던 자리 옆쪽에 댁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들이 다시 이제 집장사들에 의해서 집이 만들어질 때 그 집들을 이제 하나를 사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셔가지고는 제일시장에서 노점장사를 했고 옥수수를 삶아서 팔았고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성냥리 시장 가서 옥수수를 떼와서 제일시장에서 옥수수를 삶아서 옥수수가 다 팔릴 때까지 10시든 11시든 12시든 그렇게 있다가 집에 오면 잠들었다가 눈 뜨면 다시 새벽인 거죠. 그럼 다시 나가서 옥수수 사서 다시 시장에서 하루 종일 장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맨 밑에 보면은 밥 한 끼 사 먹으면 그게 쌀로 몇 끼짜리인데 밥을 사 먹은 적 한 번도 없다. 길거리에서 나 거기서 밥을 직접 끓여가지고 겨울에 정말 숟가락에 얼어가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 그렇게 먹고 살았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동네 친구들은 좀 많으세요? 여쭤봤더니 친구 사귈 새가 어디 있어?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말씀하셔서, 신곡동에 계신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게 찾아온 곳이 신곡동이었고, 신곡동 청룡마을 뿐만 아니라 신곡동의 뭐 가래오리든지 이런 동우리든지 이런 마을들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제 표현으로 안아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실제로 마을이 안아준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밤에 와서 눈이라도 붙이고 갈 곳이 그나마 신곡동이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곡동에 수해가 난 적도 있어가지고 그걸 최석희 선생님이 그 동네가 이렇게 중랑천이 범람을 하면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거기 집안에 있는 또 반지하에 있는 집들의 물건들이 다 둥둥 떠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들을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안타까운 건 예전에 청룡마을의 사진을 찍은 자료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가 누구에게도 집중받지 못하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전 사진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역 출신 주민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마을 자료들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은 자료는 시사 작업할 때 찍은 청룡마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사진 정도밖에 없습니다. 청룡마을 이렇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달이 건너긴 하지만 또 여정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그 송룡마을에 찾아온 많은 분들은 자제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송룡마을에 와서 아이를 낳기도 하셨을 거고 뭐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신곡 가래울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터전을 잡고 그 안에서 자식들을 낳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곡 초등학교가 의정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의정부 초등학교가 아마 기존에 토착으로 있었던 주민들과 또 이후에 새로 온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해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렇게 연결고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의정부 초등학교를 2010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 앞에 뭐 동진빌라도 있고 주변에 여러 집들이 있는 뭐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 초등학교는 의정부 심상소학교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학교였었고 1945년도에 해방이 되자마자 다시 의정부 국민학교로 재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6개 학급의 학교로 시작을 했었고 점점점점 6.25를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학급이 많아져서 뭐 좀 처음에는 한 동짜리 건물이었다가 두 동짜리 건물로 되고 학급도 두 학급이었다가 세 학급으로 됐다가 다시 학급의 인원수를 조정해서 처음에는 한 20~30명의 한 학급 인원수였다가 나중에 60명짜리 인원으로 만들면서도 반 조정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면서 67년도에 보면 이제 경희치 초등학교에 18개 학급을 분교해줄 만큼 엄청나게 큰 규모의 학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또 90년대에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택지 개발 이후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주변의 여러 지역들로 학교를 계속 분교하는데 의정부 초등학교가 모교가 되고 거기서 계속 분교해 나갑니다. 92년, 93년에도 두 개 학교 쓰기나 98년에도 최근까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 분교해 나가고 지금도 아파트가 이제 아마 또 들어서면 또 학생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1950년대 학교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건물이 보이실 텐데 여기 앞에 건물이 하나 있고 뒤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건물 두 동짜리 학교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최영현 선생님이 이제 이 두 동짜리 학교에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교 가는 길에 다 논바닥이었어. 뭐 여기 다 원래 경주시 땅이었지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제 앞에 강의에서 가래울 이쪽 편에서 저쪽으로 길을 따라서 쭉 가면 학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는 길 전부 다 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논이었었고 내가 원래 옛날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데래. 그래서 이분 말씀으로는 비 오는 날 이렇게 너무 무서웠대요. 집에 가려면. 이분은 이제 새마을이라서 그쪽에서 이렇게 이쪽 논길을 따라서 건너와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땅 밑에 파지면 혹시나 이렇게 해골 같은 게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비 오면 이렇게 땅이 막 파지니까 혹시라도 미끄러져가지고 그런 거라도 잘못 만나게 될까봐 막 밤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빨리빨리 막 뛰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여학생들은 좀 적었고 남학생들이 좀 많았다.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됐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의정부 초등학교는 이제 동오리, 새마을 이쪽에서도 이제 다 왔었고 뭐 저쪽에 용현동 쪽에서도 일부 왔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마 의정부, 그러니까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쪽 빼고는 다 이쪽으로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 오는 아까 말씀드린 하굣길이라든가 뭐 밤늦게 공동묘지를 갈 때 무서웠던 기억이라든가 학교 올 때 뭐 이렇게 산을 넘으면서 친구들이랑 찍으면서 뭐 무슨 놀이를 했었다든가 뭐 등등에 대한 기억들을 많이 합니다. 학교 얘기하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도시락 까먹는, 운동회, 소풍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현 선생님한테도 듣고 최석기 선생님한테도 듣고 뭐 이재훈 선생님한테도 듣고 김신호 선생님한테도 들었는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잘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정말 너무 소략하게만 다룬 게 좀 안타깝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요즘 국민학교에 관련된 자료가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최석기 선생님이 얘기한 학교 가는 길
새마을에서 원래 사시던 분이니까 뭐 산을 넘어가는데 산소 있는 데서 애들이랑 뭐 만세 잡기라고 하는 거 하고 놀다가 뭐 놀다가 지각도 하고 또 가다 보면 망구석 있는데 거기에 문둥이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갖고 거기 흰옷 같은 것만 보이면 문둥이가 나타났다 막 도망가기도 하고 옛날에 문둥이가 애들 잡아먹는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 어떤 날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어떤 친구는 학교 쪽으로 도망가고 어떤 친구는 집 쪽으로 도망가는데 본인은 집 쪽으로 가서 그날 학교 안 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들려주시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체육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동막골 쪽으로 소풍을 갔고 그때 소풍 가면 뭐 점심 먹고 보물찾기 하고 뭐 김밥 싸 먹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김밥 싸 오는데 특히 이제 이쪽에 저쪽 용현동 쪽에 미군이랑 같이 사는 친구들은 햄버거를 싸오기도 했대요. 그래서 햄버거를 싸오면 그 친구들은 자주 먹는 거니까 싸가지고 와서 김밥은 오히려 뭐 자주 못 먹는 거니까 김밥 싸온 친구들이랑 서로 바꿔 먹기도 하고 뭐 이런 특별한 기억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 장면인데요.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예전에 거의 동네 잔치였었던 가운데서 저 뒤에 학생들이 쭈르륵 있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있고 이런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의정부 초등학교 1969년이라 초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냥 여러 가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었던 것 중에 어른들 만났을 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는 학교 앞에 혹시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떡볶이집 뭐 이런 데 있었잖아요. 꽃기집 뭐 이런 데가 있어서 혹시 그런 데가 예전에도 있었나요? 그때는 떡볶이는 사치 상품이었다는 거죠. 60년대 이럴 때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떡 만들어가지고 그걸 떡볶이로 만들어 먹는다는 거는 50년대에는 먹기 어려웠었던 거고 이제 김치 선생 같은 경우는 그거 찍어먹기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근데 찍어먹기가 뭐였냐고 했더니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달고나 같은 거 아마 그거는 이제 뒤에 최영희 어른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이제 설탕이 우리나라에 보급된 이후에 생겨난 것 같다고 설탕이 없을 때는 그걸 아예 해먹을 수가 없었고 설탕이 들어온 이후에 설탕에다 소다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먹는 게 나중에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김칠성 어른 같은 경우는 당신들은 이렇게 뭐야 문양을 찍어서 먹는 거라 찍어먹기 이렇게 불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영희님이 뭐 매점이 뭐 몇 개 있었고 거기에 이런 것들을 팔았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 라고 하는 거 추억하는 장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기억에 해당하는 걸 회상을 하는 걸 좀 그림으로라도 그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한 스케치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재 학교 앞에 문방구가 3개가 있었는데요. 1개 반 남았고 그나마도 이 문방구는 최근에 아마 이사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 10월, 11월 말까지 나가라고 해. 그래서 아마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때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마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를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개발되지 않는 지역 쪽 학교 후문 쪽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지금 가면 뵐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신곡동은 그냥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현대사의 고급진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제 삶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제 몸에 난 상처 이런 걸로도 제 삶의 흔적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누구한테 받은 선물 하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렸던 어떤 물건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제 삶의 흔적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건물 하나 이때 지어진 건물 하나 공장 건물 하나 뭐 어떤 경우에 학교 건물 하나 아니면은 저 집 길 모퉁이 하나, 골목길에 모퉁이 하나,
뭐 허름한 집에 이 집이 세워질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집 주인하고 나하고 그때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했어, 이 기둥 옆에 서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공원 한 구석에 아주 작은 잡초 한 풍기까지도 어떤 삶의 추억을 얘기할 수 있고 삶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들을 모여서 신곡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단한 사람들을 어쨌든 신곡동은 안아줬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농토에 농장들이 들어서고 집들이 들어서고 그 집들 속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들어 모였었죠. 그 모였었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야 하는 시기가 됐고, 그 시기에 지금 이제 이런 자료들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제 아마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설 거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또 만들어 가겠죠. 그 만들어 가는 이야기는 또 그들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좀 충실하게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자료로 더 재밌는 말씀을 남겨드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남겨드릴 수 있는 자료는 이 정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자료들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있고, 최근에는 어차피 뭐 인터넷이라던가 여러 매체의 힘을 빌어서 뭐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신곡동에 뭐 50, 60년대, 70, 80년대에 살았던 분들의 기억이나 흔적들을 조금이라도 같이 보완해서 또 이렇게 흔적을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마음을 모은다면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나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